증인 선서 거부하셨을 때 이종호 씨 모른다고 하셨죠? 이종호 씨는 모른다고. 모른다고 하셨죠? 모릅니다. 여전히 모르십니까? 네. 언제 지금 현재도 모르십니까? 만난 적도 없고요. 지금 현재는 언론을 통해서 네. 언론에서 나와서 저런 분이 계셨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 만난 적도 본 적도 이야기도 지인 통해서 들은 적도 없습니까? 언론 통해서만 들으셨습니까? 언론 통해서만 들. 지인 통해서 들으신 적 없고요. 그럼 네. 송호종 씨는 아십니까? 송호종 씨 압니다. 어떤 관계십니까? 지금 송호종 씨 분. 그러니까 아주 친근하게 사진 찍으셨잖아요. 네. 이거 김기현 변호사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본인 지인들이 다 제보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들. 근데 송호정 씨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2008년도부터 청와대 알았고요. 계실 때, 경호처 있을 때, 송호정 씨 경호처 있을 때 아셨죠? 네. 맞죠? 네. 이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누군지 다 아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 사진을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분 누굽니까? 그 송호정 씨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 누굽니까? 저희 사령관입니다. 김기환 사령관 맞죠? 네.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굽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 사람 전혀 모르세요? 네.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유명한 이종호 씨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그럼?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장소 모르시겠어요? 네. 해병대 1사단 아닙니까? 왜 위증하세요?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1사단 이종호 씨, 김기환 사령관, 송호정 씨가 함께 모두 방문해서 본인이 훈련 지휘했던 훈련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에 모여가지고 골프 모임 단톡방 생긴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위증하세요? 그리고 본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종호 씨는 이종호 씨, 임성훈 씨 안다고 하는데 왜 본인은 모른다고 하세요? 왜 자꾸 의심하십니까? 저는 이종호 씨를 모르고요. 해병대 예비역은 해병대 사단장 장군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종호 씨가 장군입니까? 그러니까 아, 예비역들이 해병대 예비역들이 장군을 다 한다고요? 다 알지는 않지만 일부 저희 막내 비서도 해병대 출신이에요. 몰라요. 임성근 사단장 같은 사람. 그리고 저 훈련할 때는 저는 배 안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작년 3월 29일 쌍용 훈련 때 해병대 상륙 작전 포항 독서리 전망대에서의 사진입니다. 독서리 전망대는 아시죠? 1사단장이시니까. 독성리 전망대. 독서리, 예. 쌍용 훈련 하셨을 때 지휘하셨죠? 쌍용 훈련 할 때 제가. 그때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몇 분 가셨고요. 당시 지역구 의원님들 몇 분 가셨고. 여기 송호정 씨, 이종호 씨는 쌍용 훈련을 왜 보러 갑니까? 그것은 제가, 이종호 씨는 제가 모르겠고, 송호정 씨는 쌍용 훈련이 있고 나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사이에 나도 거기 갔다 왔어. 독성리 관망대.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줘서 왔다고 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이종호 씨가 김기환 사령관 별 4개 달아주고 임성훈 사단장 별 3개 달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서로 친해가지고. 그럼 본인이 같이 골프친 내역. 지금 다 임성근 사단장 증인 이외의 사람들은 다 땡땡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거 다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골프장 사용 내역. 저는 제출하고 싶은데 그것은 그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 동의 받으셔서 그럼 개인 동의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종호 씨, 송호종 씨에 대한 개인 정보 동의 받으실 수 있습니까? 두 분은 다 억울해하세요 지금. 억울하대요 본인 주장은. 그분들에 하시겠습니까? 제가 받아야 될 게 아니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원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이 공익 제보자 씨와 이종호 씨 통화 녹취 내역에서도 임사단장 사표 낸다 그래서 송호정이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결국 임 증인은 이종호 씨를 제가 보면 모른다고 했지만 김규현 증인 공익 제보자 이외에 이종호 씨와 임성근 사단장이 만났다고 작년 연말에 주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분입니다. 심지어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가 오라버니라고까지 부르는 통화를 들었다고 주장하시는 제보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종호 씨가 임성근 씨 만났답니다. 작년 말에. 안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하나도 제대로 주장하시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본인이 사임 의사 얘기하고 나서 본인이 3스타, 뭐, 이 3개, 별 3개, 4개 달 생각은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이후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정태균 소원 언제 끝납니까? 사상 최대의 특혜를 받고 계시잖아요. 장군이 정책 연수를 3개월 이상 하는 장군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언제 갔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누굽니까? 본인이죠? 음?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서 김기현 사령관이 이미 등원하지 않았습니까? 해병대에서는 없지만 육군에도 있고 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성근 중인? 네. 저 지금 사진을 좀 봤는데 본인 상관이죠? 김기현 네, 사령관이. 예. 네. 근데 사령관이 누구랑 같이 오면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부대를 방문했으면 누구랑 왔는지 확인 안 합니까? 저는 그때, 같이 인사 안 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훈련 중에 바다 위에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저한테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사단장이 온 거는 알고 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사령관님이 오신 건 아는데 그 옆에 민간인이 누가 왔는지는 제가 몰랐다는 겁니다. 자, 장경태 의원님 질의 됐고요. 그러니까 확인하면 김기환 사령관이 온 것은 알고 있었다. 예. 누구랑 온 것은 몰랐다. 예. 그리고 김기환 사령관하고도 악수하거나 인사를 나눈 적은 없다.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배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후에는 그러면 아니고. 인사했습니까? 예? 김기현 사령관하고 네. 배에서 있었을 때는 못했는데 배에서 나와서는 이날 김기현 사령관하고는 인사하거나 악수하거나 한 적 있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배에만 위치했고 배에서 나온 적이 없고 제가 위치하고 있던 함정에 김기현 사령관께서 작전 지도를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민간이 두 분은 안 왔습니까? 그 함정은 민간인이 올 수 없는 장소입니다. 아, 그러니까 알았는데 이 두 분은 같이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날 같이 만난 적 없습니까? 만난 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장동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